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타르에다 방송하는 BJ 니칸입니다. 요즘 이제 카라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카라풀에 이제 공식적으로 프로페셔널 팀 팀원을 모집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저희 프로페셔널 팀원들과 함께 같이 팀원으로 활동을 해주실, 열심히 함께 이끌어주실 팀원들을 1기 모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트라인을 준비를 했고요. 커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지금 길드원이 2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1기 모집은 빡세지 않고, 제가 봤을 때 기준이에요. 사실 너무 빡세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이제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저희 프로페셔널 팀원 이제 뽑을 때 테스트 방식으로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이제 잡았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진행 방식은요,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 팀원 뽑을 때 1차와 2차 테스트가 있는데, 1차 테스트만 이번에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기 멤버부터는 이제 뭐 1차, 2차, 그 다음에 커트라인도 빡세겠죠, 지금보다는. 자, 그래서 테스트 진행은 9월 19일 토요일날 생방송부터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대충 모집을 할 거예요. 기간을 조금 넉넉히 한 달 조금 넘게 잡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너무 이제 팀원들이 많이 뽑히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커트라인이 조금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방식은 당연히 개인전으로 진행을 하고요. 카테바디는 자유입니다. 카테바디는 이제 자유고, 엠블럼은 L1만 장착이 가능하고요. 뭐 안 끼셔도 되고, 엠블럼을 끼실 거면 L1만 장착하시면 되고요. 캐릭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기 멤버 테스트 합격 인원수 최종적으로 한 30명에서 40명까지 정도 보고 있어요. 커트라인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트라인은 이렇습니다. 자, 커트라인은 프로페셔널 팀 노르텍 익스프레스 1분 57초 99, 동화 이상한 사람은 2분 3초 99, 흔적 숨겨진 보물 1분 58초 99, 네트 은밀한 제어실 2분 03초 99, 그 다음 차이나 사막 명마용 1분 44초 99, 그 다음에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2분 2초 99, 흔적 숨겨진 보물 2분 6초 99로 커트라인을 잡았고요. 한 랩당 기회는 단 두 번입니다. 이 7개의 트랙 중에서 테스트 보시는 분께서 3개의 트랙을 정하신 겁니다. 먼저 테스트 보기 전에 어떤 거 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뭐 첫 번째 트랙을 노르텍 익스프레스를 이제 도전을 해서 두 번의 기회를 주고 했는데 탈락한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커트라인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이 이제 테스트를 진행, 동계 오디션 방식으로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기록을 찍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무 따라가진 않고 어느 정도 뒤에서 따라가면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는 안 주면서 그렇게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혼자 달려가지고 앞에서 1등으로 기록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노르텍 익스프레스, 반바용, 뭐 대저택 은밀한 제어 실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다 합격을 하면 프로페셔널 팀원이 되는 겁니다. 한 맵당 기회는 두 번이고요. 뭐 익스프레스 두 번 만에 합격했으면 또 다시 이제 뭐 병마용 했으면 병마용 기회 두 번 드리고요. 병마용도 이제 두 번 해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대저택도 기회가 두 번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트랙을, 원하시는 트랙을 세 개를 정하시면 되고, 한 맵당 기회는 두 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이 달려보고,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달려보면 제가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이제 감이 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같이 달려보고 두 번을 했는데 뭐 진짜 아쉽게 막 탈락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분은 재능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됐을 때 택한 찬스를 통해서 추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제가 같이 달려보면서 아 이분은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면 뭐 한 번 더 뽀찌 기회를 주던가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너무 냉정하게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가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페셔널 팀 이제 커트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지금 유명한 그 클랜분들 커트라인이랑 저희랑 비교했을 때 사실 좀 저희가 조금 무난한데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김택한이 뒤에서 따라가고 방송에서 이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는 분이 부담이 엄청 커요. 제가 이때까지 이거 공개 오디션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은 실제로 또 공개 오디션 이 자리에서 테스트를 보게 되면 쉽지 않은 기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 이거보다 원래 익스를 제가 1분 55초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합격할 사람이 있으려나 이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저희 프로페셔널 팀을 팀원들도 늘리고 저도 지금 실력을 늘리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1기 멤버는 많은 분들을 합격을 해서 같이 실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하자 약간 이런 좋은 취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커트라인을 조금 쉽게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쉽게 잡아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잡았고요. 2차 테스트도 없어요. 1기는 1기 공개 오디션은 말 그대로 이제 1차 테스트로 끝나요. 바로 합격입니다. 근데 2기 멤버 모집부터는 노르텍 익스프레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분 55초든 54초든 진짜 굉장히 빡세질 겁니다. 분명히 2기부터는 굉장히 빡세지고 2기 때부터는 이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2기 때 그 테스트 커트라인이 있으면 그거에 합격을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테스트를 해서 또 후패 팀원 7명 플러스 1차 테스트 합격한 사람 해가지고 7명에 테스트 1명 해가지고 8명에서 또 개인전으로 해갖고 점수제로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거예요. 나중에는 추후에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제가 이거는 또 메모장을 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이제 메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메일로 신청을 받을 건데 여기 메일 주소를 제가 이제 남겨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MASTER master11189@naver.com으로 메일 주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거 좀 꼭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메일이 다른 것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 이건 좀 지켜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공개 오디션 신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이래야지 제가 공개 오디션 이거를 딱 확인을 하고 메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거 꼭 좀 제목을 이걸로 부탁드릴게요. 내용은 예시로 이름, 생년월일, 사는 곳, 카러플 아이디, 닉네임 혹시나 뭐 아프리카 아이디는 있으면 뭐 써주시고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쓰자면 예를 들어서 김택환 900701 이런 식으로 부산 PF 뭐 김택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이디는 없으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아이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전소속까지 써주세요. 전소속도 없으면은 없음을 해주세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기 테스트 신청합니다 해서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할 때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해오던 것처럼 할 거예요. 그냥 제가 방을 잡고 방 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대로 그냥 볼 거예요. 테스트를 이제 방 잡고 개설을 하고 번호를 알려드리면 그냥 들어오시는 순대로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첫날 19일날 탈락했어 20일 쉬고 21일날 하루 쉬고 21일날 다시 도전하실 수 있는 걸로 한번 보셨으면은 이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걸로 제한을 두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은 여러분들 최소 L1 라이센스 이상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1만 신청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는 그리고 추후에 이제 테스트를 지금 처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방식이 바뀌고 또는 이제 중간에 추가될 수 있는 점들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팀 공개 오디션 1기 모집 첫 테스트를 9월 19일 토요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